그럼 먼저 국민회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자들도 상당수 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의료법 관련해서 지금 좀 그 촬영 때문에요. 혹시 앞에 빈 자리 있으면 중간 중간에 빈 자리 좀 채워서 앉아 주시면 저희가 언론에 네, 언론사도 지금 뜨거운 감자가 핫 이슈가 된 건 사실입니다. 수당은 통과를 시킨 상황이고요. 대통령이 이제 거부권 행사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국민의례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국회에 대하여 경례.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어서 순국선열 및 먼저 작고하신 의료인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네. 그러면 오늘 본 행사에 앞서서요, 오늘 오신 내빈 분들 몇 분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경기도의사회 김영준 회장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간호조무사의 홍만식 부회장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안양시의사회 구본상 회장님 오셨습니다. 경기도 수원시의사회 김지윤 회장님 오셨습니다. 하남시의사회 김영철 회장님 오셨습니다. 요양시의사회 이민영 회장님 오셨습니다. 용인시의사회 이동훈 회장님 모셨습니다. 안산시의사회 김병기 회장님 모셨습니다. 네. 이어서 저희 경기도의사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님이신 이동욱 위원장님의 개회사 있겠습니다. 그리고 시작하시기 전에 개회사 부탁드리고요. 아마 저기 언론에서 지금 마감 시간 때문에요. 먼저 이제 구호 제창을 좀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장님 올려오셔서 이제 구호 좀 말씀해 주시고 그때 좀 크게 소리 질러 주시고 피켓 좀 높이 들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회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구호제창부터 잠시만요. 예, 잠깐 나와달라고 하네요. 여기서 앞에서 뒤로 찍으면 잘 나오겠네요. 구호제창부터 하겠습니다.
제적이 민주당, 민주당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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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 면허 박탈이 공익이냐? 의사 면허 취소법, 간호 단독법, 대통령 거부권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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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건강 위협하는 민주당은 해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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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 현장 혼란 가중, 국민 건강 위협, 의사 면허 취소법, 간호 단독법 날치기한 민주당은 내년 총선 각오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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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 체제 붕괴, 면허 취소법, 간호 단독법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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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건강 안중에도 없고 간호사만 특혜 주는 간호사 정당 민주당은 해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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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인 생존권 박탈하는 간호단독법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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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법 지적에 민주당은 국민 앞에 사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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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면허 취소법, 간호단독법, 국민에게 고통 주는 법만 양산하는 민주당은 국민 앞에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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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허 취소법 강행 처리한 민주당은 자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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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사진도 찍는다고 하셔서 이렇게 코어부터 먼저 했는데, 홀로 오시는 회장님들은 제가 이거 드리면 여기서 마음에 드는 구호 참고하셔서 구호를 올라오셔서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외침은 옛날에 의료 관련된 이렇게 거리는 민주당이 잘했습니다. 거리에서 집회하고 합니다. 하는 거는. 그런데 민주당이 뭐 못된 시어머니 밑에서 뭐 한 사람이 뭐 며느리가 더 못된 시어머니 된다고 국민의 인권과 기본권을 완전 이것들이 짓밟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오늘 부득불 민주당이 별명이 악법 제적입니다. 여러분, 악법 제적이 가만히 있는 우리 의사들은 또 왜 건드립니까? 악법 제적이가 의사들이 제가 오늘 구호에 하려고 했는데 깜빡했는데 의사는 운전 면허도 못하냐? 운전도 못하냐? 우리는 이제 겁나서 운전도 못해요. 여기서 이제 집회도 이제 마지막이에요. 집회하다가 걸리면 집행유예나 선고유예 이런 거 받으면 면허 취소 나옵니다. 면허 취소. 생활 속 사소한 범죄로 면허 취소 시키고 간호사가 국민 진료하는 게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나라를 망쳐도 유분수지. 어떻게 수십 년 공부한 의사 면허를 취소를 남발하는 게 공익입니까? 제가 오늘 또 기자가 연합뉴스 기자가 전화 왔을 때 왜 데모하냐고 그러길래 의사 면허 취소 남발하는 게 무슨 공익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자도 아무 말을 못하더라고. 단 하나라도 공익이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요 옛날에 광우병 때부터 국민 속여온 정당입니다. 살인자가 진료하면 됐냐 이러면서 운전하다가 뭐 우발적인 사고나도 면허 취소시키고 살인자만 한다고 해놓고 국회에 본회의 통과시킨 거는 사소한 범죄도 다 면허 취소시킨 거를 통과시킨 것은 여러분 국민 앞에 이게 사기 아닙니까 여러분? 살인자 그랬으면 살인자만 면허 취소하든가. 여기 민주당 당직자들 나와 있는데 쪽팔리지도 않아요. 야, 민주당 간판 떼세요 여기. 민주는 무슨 얼어 죽을 민주입니까? 간호단독법도 오늘 제가 영상으로 틀어드리려고 했는데 여러분 아이들 앞에서 교사가 자기 권리가 더 중요하다 그러면 아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아이들은 망가지는 겁니다 여러분.
의사가 됐으면 지금 윤리가 있어야 되는 거지. 간호사가 국민 놔두고 환자 앞에서 자기 권리 찾는다 그러면 국민들이 망가지는 겁니다, 여러분. 의사하고 간호사하고 모든 보건의료 직역이 합동해서 국민을 치료해야지. 간호사가 단독으로 무슨 치료를 합니까? 단독으로. 앞으로 민주당 당직자들은 간호사들한테 가서 진료 받으세요. 그러면 의사 찾지 말고.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이게요, 국회 본회의를 날치기 통과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정말 심각합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가지고 이제는 벼랑 끝에 모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저항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집회 시작하기 전에 화를 냈던 것도 속이 터져가지고 나왔는데 뭐 조용하라 그래요. 자기들은 속이 터지면 마음대로 고함 지르면서 오늘 단상에 나오셔가지고 우리가 열받아가지고 나왔던 그 회원들의 분노를 여기 시민들과 민주당과 여기 언론에 정확하게 알려야 되겠습니다. 오죽하면은 의사들이 진료 시간에 나왔겠냐고요. 오죽하면은 의사가 진료 시간에 나왔으면 민주당은 끝난 겁니다. 그거는 나라를 이렇게 만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그 생각이 나네요. 나라를 이렇게 만들면 안 된다고 하니까 드는 생각이, 민주당이 집회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도 그 말 한번 해봅시다. 이게 나라냐? 자기들이 그랬죠. 이게 나라냐고. 자, 이게 나라냐 세 번 하고 그러면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나라냐? 이게 나라냐? 이게 나라냐? 이게 나라냐? 민주당 입법 독재 이게 나라냐?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김영준 의장님 나오셔서 격려사 해주시겠습니다. 아, 이천시 한대희 회장님 오셨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김영준 인사드립니다. 네, 어려운 그 여건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려운 시간을 내서 나와주신 우리 간호조무사님들 그리고 홍만기 조무사의 부회장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이 행사를 위해서 그리고 불철주야 회원들의 건익을 위해서 힘써주고 계시는 경기도의사의 이동욱 회장님과 그리고 강봉수 총무 부회장님께 그리고 이 어려운 와중에서도 이렇게 시간을 내어 나와주신 회장님들, 수원시 김지훈 회장님, 안산시 김병기 회장님, 안양시 구본성 회장님, 그리고 그 용인시 이동훈 회장님, 하남시 김영철 회장님, 또 모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이 민주당의 입법 폭거에 대해서 다 이제 규탄대로 여러분들이 나오셨는데 마음은 내용은 이미 다 익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여기에 기여한 의원들 이름을 좀 거명해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같이 한번 복창 부탁드립니다. 두고 보자 정춘수. 두고 보자 강훈식. 자, 오늘 이 명단이 다 두고 보자 강선우. 두고 보자 강선우. 두고 보자 고영인. 고영인 사망. 두고 보자 김민석. 김민석 사망. 두고 보자 김원희. 두고 보자 김원희 사망. 두고 보자 남인순. 두고 보자 남인순. 남인순 사망. 두고 보자 서영석. 서영석. 두고 보자 신현영. 두고 보자 신현영. 신현영 사망. 두고 보자 인재근. 두고 보자 인재근. 인재근 두고 보자 전해숙. 두고 보자 전해숙. 전해숙 사망. 두고 보자 최종윤. 두고 보자 최종윤. 최종윤 두고 보자 최혜영. 두고 보자 최혜영 사망. 두고 보자 한정애. 한정애 사망. 두고
후보자 민주당. 후보자 민주당. 심판할 거다 민주당. 심판할 거다 민주당. 후보자 민주당. 심판할 거다 민주당. 감사합니다. 마이크 안 나오네. 마이크. 네, 다음은 경기도 간호조무사의 홍만기 부회장님 연대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홍만식 부회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경기도 부회장 홍만식입니다. 4월 27일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후퇴했습니다. 다수 의석을 앞서 힘으로 간호법과 면허 박탈법을 강행 처리한 더불어민주당 때문에 우리는 일자리를 빼앗길 위협을 느끼며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더불어민주당이 간호조무사를 거리로 내몰았습니다. 간호조무사는 간호인력으로서 국민 가까이에 늘 함께 해왔습니다. 그런데 간호조무사를 위한 내용은 간호법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간호법은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사 특혜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약자의 편이라는 민주당은 간호조무사를 비롯한 보건의료 약소 직역을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지금 간호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은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을 통해 한국판 카스트 제도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86만 간호조사를 영원히 간호사의 종으로 만드는 우리의 악법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국민 건강을 지키는 간호조무사로서 간호조무사 생존권 사수를 위해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입법 폭주를 자행한 민주당을 반드시 심판하겠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간호법 면허 박탈법을 강행 처리한 민주당 규탄 대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각 지역에서 울려 퍼지는 400만 보건의료연대 회원들의 함성으로 간호법과 면허 박탈법이 이대로 공포되지 않고 국회에서 재논의될 수 있도록 만들 것입니다. 더 나아가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의 반드시 본때를 보여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하나 줬죠? 뭐 하나 줬죠? 민주당은 당연히 역풍을 맞게 될 것입니다. 구하나 외치겠습니다. 의료 현장 혼란 가중 국민 건강 위협하는 간호 단독법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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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단독법안 강행 처리 국민 건강 위협하는 민주당은 각오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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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은 경기도 안양시의사회 구본상 회장님 연대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양시 의사회장 구본상 회원 여러분들한테 인사드리겠습니다. 의사 면허 박탈법은 데모를 못하게 하고 정부와 국회의 말을 잘 들어라 하는 완전히 노예법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고요. 간호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간호조무사를 완전히 간호원의 간호사의 시녀로 만드는 그것도 노예법인데 일종의 간호조무사 다 죽이고 오직 간호사의 천국을 만들겠다. 간호사를 신으로 만들겠다는 말 같지도 않은 법이죠. 의회적이고 제가 30년간 병원을 하면서 우리 간호조무사 두 분이랑 같이 일했습니다. 뭐 이렇게 송 선생님 주사 놔주세요 하면 주사 놔주고 뭐 해주세요 하면 뭐 해주세요 하고 근데 의사가 직접 간호조무사한테 오더를 못 내립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죠? 아, 환자 치료하는데 의사하고 간호조무사가 여태까지 30년간 합심해서 같이 환자를 봐와서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이거를 갑자기 하지 말라 그러면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간호조무사든 간호사든 의사의 오더를 받아서 다 환자를 치료할 수 있고 다 케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어합니다.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에 안 들어가 있죠. 이것을 우리 의사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가 같이 노력을 해서 앞으로 간호조무사도 의료인으로 참여를 시켜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또 하나 더 제안하는 거는 더 나아가서 우리 간호조무사 전문대학을 1년제나 2년제를 만들어서 이분들이 행정기관에도 진출하고 공단이나 심평원에도 진출해서 간호사와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같이 저랑 같이 30년간 일해온 우리 간호조무사 선생님들한테 이 법이 통과되면 대단히 미안하게 생겼습니다. 이제 두 분 중에 한 분은 자르고 할 수 없이 간호사를 써야 합니다. 그러면 간호사가 일을 더 잘하느냐? 그 말이 안 되죠. 그게 저기 하고 저 주사도 잘 못 놓고 아무것도 못해요. 30년간 일해온 사람이 더 잘하지 저 간호사라고 해서 4년 공부했다 그래서 뭘 더 잘하겠습니까? 이 근데 의사가 간호조무사한테 오더도 못 내리고 간호사한테만 오더를 내리라고 하는 이 법은 완전히 노예법입니다. 이런 법은 통과시켜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번 총선에 그 반드시 민주당 그 후보들을 낙선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래서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각오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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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선에서 반드시 낙선시키겠다! 우리 가족, 친지, 친구 다 동원해서 민주당 후보를 찍으면 안 되겠습니다. 전라도, 경상도 이런 것도 따지지 말고 뭐 잘못된 법을 만드는 민주당을 반드시 심판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민주당은 대한민국에서 영원히 퇴출되어야 하는 당입니다. 네. 저들은 그동안에 문재인 정권 하에서 그리고 현재에도 수천 개의 악법을 지금도 양산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 악법은 국회를 통과를 했고 자 이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기 직전에 있습니다. 김지은 의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 찾아주셔서 이렇게 투쟁의 의지에 동참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국회는 간호계를 제외한 보건의료계 전 직역이 결사 반대하는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의 소신을 막아 결국 국민에게 피해가 갈 의료면허 취소법을 야당 단독으로 밀어붙여서 가결시켰습니다. 우리 수원시 의사회는 거대 여당인 민주당이 밀어붙이신 독단적 입법에 대해서 깊은 분노를 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사협회를 비롯해서 보건의료연대 13개 단체가 합심해서 국회에서 1인 시위 및 이 법의 부당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서 우리 의료계와 13개 보건의료단체는 깊은 분노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라는 국가재난상태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수호에 앞장섰다는 일념은 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사뿐만 아니라 간호조무사뿐만 아니라 모든 13개 사실은 의료계가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합심해서 극복한 겁니다. 이 코로나19의 극복이 어찌 간호사들만의 업적이란 말입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코로나19가 그렇지만 안정화되자마자 의료인 면허 취소법을 밀어붙이고 의사의 면허권을 빌미로 해서 토사구팽시키려는 이런 만행에 대해서는 깊이 분노를 표출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다같이 코로나19 시절에 합심해서 13개 보건의료단체 및 모든 의료직군들이 합심해서 최선을 다해서 정부 정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도와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끝나자마자 우리한테 돌아온 것은 면허취소법, 간호단독법 이를 바로 밀어붙이는 이런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의료면허취소법이 통과돼서 앞으로 언제 면허가 취소될지 모르고 소신껏 할 수 없는 그런 진료 환경이 되어서 이로 인해서 방어진료, 보신진료 이거 결국 이런 행태들은 결국 최종적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간다는 사실을 정부 당직자와 모든 국민들이 알아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의 바람입니다. 결연한 의지로 저희는 오늘 이 자리에서 국회와 정치권에 엄중히 경고합니다. 간호법은 특정 직역의 이해관계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내용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리고 간호조무사의 인격을 너무 심각하게 왜곡하는 마치 이것은 지금 이런 21세기의 시대에 카스트 제도라는 게 말이 됩니까? 이런 불합리한 것들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즉시 취소하고 국민에게 사죄하고 원래대로 되돌리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저희 수원시 의사회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호 좀 외치겠습니다. 의사면허 박탈남발 간호법이 무료면허 취소법이 공익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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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계를 갈라치는 간호법은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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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수원 의사회 회장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경기도 의사회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오늘 감사합니다. 민주당사 앞에서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김병기 회장님 연대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평일 진료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나와서 외치고 계십니다. 안산시 의사회 회장 김병기입니다. 오늘 날씨가 참 좋습니다. 수요일 오후 진료가 없으신 분들은 개인 일정으로 이 좋은 날씨에 가족들과 함께해야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진료가 있으신 분들은 진료 현장에서 요즘 감기도 많은데 아픈 환자들을 돌보셔야 되는데 병원을 비우고 본인의 자리를 비우고 오늘 이렇게 길거리에 나와 앉아있습니다. 우리가 도대체 왜 이렇게 길거리에 나와 앉아 있어야 됩니까? 저희 안산에 민주당 모 의원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왜 간호법을 그렇게 통과시켜 주려고 그러느냐 물어보니까 간호사들이 약자여서 민주당은 약자 편이어가지고 간호법을 지지한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안 됩니다. 정부와 여당이 이렇게 반대하는 법을 거대 야당을 움직여가지고 통과시키는 이런 약자 보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앞서 많은 분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으니 제 연대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구호 외치고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원팀 분열시킨 민주당은 사죄하라! 면허 박탈 웬 말이냐? 총선에서 두고 보자. 두고 보자. 감사합니다. 자, 여기는 더불어민주당 네. 경기도당 앞 현장입니다. 의왕시의사회 이민영 회장님 연대사 부탁드립니다. 경기도의 각 시도별 그 의사회 회장님들이 오늘 연사로 나오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의왕시 의사회장 이민영입니다. 네, 이런 집회에서 제가 뭐 처음 그 연대사를 하지만 느낀 점이 많습니다. 우리 그동안 3년 동안 코로나19 때문에 고생들 많이 하셨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제일로 고생 많이 하신 분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고생한 사람이 간호사들 뿐입니까? 아닙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실질적으로 더 많은 고생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그 처우개선이라는 허위적 명분을 가지고 간호사 단독법을 진행하는 민주당의 그런 악법 행태를 보면 참으로 분노를 금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의사들의 형평성이라는 프레임에 걸어서 의사면허 취소법을 강행하는 것도 정말 우리가 분노를 금할 수 없는 이런 행태에 우리는 모두 봉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간호사는 의료기관 내에서 의사의 처방이나 오더를 받고 거기에 맞춰서 액션을 하면 되는 것이고 지역사회에 나가서도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명백하게 제한이 되어 있는데 그걸 간호단독법이라는 특별한 법을 만들어서 그 보장 특정 직역에 대한 그런 집단만 그 의견만 들어서 하는 민주당의 그런 어떤 프레임을 씌워서 나쁜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모두 한번 심사숙고하게 생각하고 주위에 많은 분들께 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13개 연합의료연대는 두 가지 악법을 추진하고 있는 간호사 단독법, 의사면허 취소법을 추진하는 민주당의 폭주에 대해서 강력히 분개하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봉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해보겠습니다. 의료면허 취소법 강행 처리하는 민주당은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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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폭주 자행하는 민주당은 망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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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자, 각 시도별 회장님들의 의사 회장님들의 이제 구호는 끝마쳤고 네, 감사합니다. 우리 또 회장님들이 또 이렇게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호 좀 외치고 또 다음 순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악법 제조기 민주당 입법 폭거 규탄한다. 규탄한다! 규탄한다! 악법 제조기 민주당 입법 폭거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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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사만 사람이냐? 약소지격 말살하는 간호단독법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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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 면허 남발이 공익이냐? 의사 면허 취소법 대통령 거부권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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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건강 위협하는 민주당은 해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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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 현장 혼란 가중 국민 건강 위협 간호단독법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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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면허 취소법, 간호단독법, 날치기 통과한 민주당은
내년 총선 각오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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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건강 안중에도 없는 민주당은 해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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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해산이 공익이다! 민주당은 해산하라! 은우 양님, 다른 보건의료인 생존권 박탈하는 현재 가로당독법 폐기하라! 회장은 이동욱 회장님입니다. 의사면허 취소법, 간호단독법 강행 처리한 민주당은 이재명은 국민 앞에 사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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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앞에 사죄해야 됩니다, 민주당이. 지금부터 퍼포먼스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피켓을 두고 시군 회장님들 다 나오십시오. 자, 지난번에도 발언이 좀 딸려서 발언을 못하신 회장님도 다 나오셔서 네, 몸으로 떼우는 건 하셔야 되니까 퍼포먼스입니다. 다 나오시면은 올라가요? 아니, 한 분씩 올라갑니다. 제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분씩 할 때 구호 한번 외치고 이렇게 이거를 민주당 입법 폭거를 박살내는 그런 퍼포먼스를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시범을 보일 테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 보시고 다 이렇게 해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잘못하면은 허리 다칩니다. 아, 입법 폭거 민주당은 해산하라!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여기 아까 제가 이름 다 불러드렸죠? 이름 불러드린 사람들, 절대 잊어버리지 말고 대한민국 의료를 파탄낸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과 민주당 길이 기억해가지고 역사 앞에 죄인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예. 이거 한번 일곱 소리 때리시지. 구호 먼저 한번 외치고 가겠습니다. 간호법을 폐기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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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법 강행하는 대한민국의 암덩어리 더불어민주당을 수술대로 완전히 도려내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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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해명대 출신이라 좀 기운이 있을 것 같아요. 오, 오, 아싸! 먼저 구호 한번 외치겠습니다. 의료계를 갈라치는 민주당은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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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내려치겠습니다. 아싸! 완전히 한 방에 더불어 공산당을 내쳤습니다. 김병기 회장님 올라가시죠. 경기도 수원시에 위치하고 있는 더불어 민주당 원장입니다. 우리 자리 같이 하고 계시는 간호조무사협회 선생님 여러분, 응급구조사 선생님들 여러분, 그 외 분소직역 선생님들 여러분, 의료계는 의료원팀입니다.
그리고 간호사 역시 의료 원팀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스스로 원팀을 깼습니다. 원팀이 깨지면 결국 피해는 국민들에게, 환자들에게 갑니다. 그들은 스스로 좋은 치료제가 아니라 이렇게 스스로 암덩어리가 돼버렸습니다. 오늘 이 암덩어리를 깨끗하게 도려내겠습니다. 그 용인시 의사회 회장님께서 나오셨는데 우리 그 퍼포먼스 하기 전에 좀 한 말씀 좀 해주시고 퍼포먼스 부탁드립니다. 예. 용인시 의사회 이종훈입니다. 이렇게 좋은 날 국민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진료하실 분이 이렇게 도로에 나와있다는 게 정말 화가 납니다. 더불어민주당 말을 정말 잘합니다. 국민을 위해 산다면서 왜 국민을 위한 사람들 저리로 내보냈습니까? 우리가 왜 환자를 돌보지 않고 도로에서 이렇게 소리 질러야 됩니까? 그게 국민 건강입니까? 맞습니다! 국민을 위한 법을 만든다면서 강자들을 위한 법을 만드는 이 사람들 우리가 놔둬야 됩니까? 제가 지금 당장 박살 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 건강 위협하는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해산하라! 아싸!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앗아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개박살내고 있습니다. 여기는 바로 더불어공산당의 앞 경기도 당사 앞 현장입니다. 악법 강행하는 대한민국의 암덩어리 더불어민주당을 수술대로 완전히 도려내주마 해서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 자, 과거에 정말 한방 내리치는 실력으로 지금 민주당을 작살내고 있습니다. 어디 계세요? 바로 이게 나오세요. 국민의 지금 다 하는 거예요. 원함이죠. 김영철 회장님은 지금 몸에 불편하시고 거의 예 하나씩 다 하셔야 됩니다. 이천시 의사의 한대희 회장님이십니다. 올라오십니다. 안녕하세요. 이천시 의사회장 한대희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2000년도 의약분호 약사가 의사의 지시를 받지 않고 또 약을 환자는 약국에서 타야 했습니다. 그때 의사들은 외쳤습니다. 엄청난 의료 재정이 약값으로 나갈 거라고. 지금 우리가 1년에 치료하는 수술비보다 몇 배나 많은 금액이 약값으로 의료보험 재정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간호법을 만들어서 또다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의료인이 아닌 새로운 지역의 이익을 보장해주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네. 선택분업 의사들이 주장해왔지만 요즘 되지가 않고 있고 이제는 코로나 때 그렇게 열심히 함께 싸웠던 의료인들을 갈라치기 하고 있습니다. 간호사는 의료인 중에 하나이고 우리는 하나였습니다. 근데 왜 간호법을 만들어 의사들을 또 의료인들을 부결시키고 있습니까? 반드시 막아냅시다. 구호 외치겠습니다. 간호법 강행하는 민주당은 자폭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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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법 방향하는 대한민국의 암덩어리 더불어민주당을 수술대로 완전히 도려냈습니다. 자, 이게 오늘 우리 의료인들. 네, 의왕시 의사는 이민영 회장님 나오셔서. 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의 원함이기도 합니다. 아, 네. 아, 다시 나왔습니다. 아, 여기 보이는 이름들 있잖아요. 지금 부셔서 없앴지만 우리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 다 이름 기억하셨다가 내년 총선 때 반드시 그거에 대해서 응당한 조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분들은 제가 아까 전에 앞에서 한 명씩 거문하셨지만 아, 우리 완전히 우리 의료에 대해서 우리 의료인들을 자폭하게 만들고 너무 힘들고 국민 경감 파탄내는 아주 나쁜 의원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구호 한번 하겠습니다. 입법 뽑고 남발하는 민주당은 자폭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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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의 그 당들입니다. 마이크를 가까이 드립니다. 자, 저희들은 집회가요. 앉아 계시면 지루하잖아요. 그죠? 앉아 계시면 지루하기 때문에 앉아 계시는 분이 좀 덜 지루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참석하신 분들, 이분들 중에서는 일반 국민들도 계시고 한데 이 같이 민주당의 입법 폭거에 대해서 분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회원분이나 참석하신 국민분 중에서 오늘 발언하실 분 한 두세 분 정도 기회를 드리고 올라오시면 이거 한번 박살내는 퍼포먼스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분 한번 제 뒤에 손 드신 저분은 학부모 단체 대표입니다. 학부모 단체. 일반 국민들이 지지를 많이 해야 우리 의사들이 승리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국민들의 지지도 우리가 받아야 되고 우리 의사분들 박수 한번 크게 쳐주십시오. 학부모 단체 대표시거든요. 우리 김문희 대표님. 반갑습니다. 아까 전에 불러주신 민주당 의원님들이 민주당 소속 복지위원들이십니다. 제가 학부모 단체 일을 하면서 요즘에 민원 전화를 많이 하는데 저희가 거기 의원실에 매일매일 전화를 합니다. 보건학문과 인권연구소라고 하면 다들 아실 겁니다. 얼마나 민원을 많이 하는지. 저희가 어저께 대검찰에 복지부 관계자들 4명을 고소를 했습니다. 저희 변호를 박주현 변호사님께서 맡아주셨고 고소를 했는데 이 고소를 왜 했냐? 문재인 정부 때 개인정보보호법을 3통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17조를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개인정보를 개인의 동의 없이 마음대로 쓸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정보 마음대로 국가가 사용하고 할 수 있게 된 거 아십니까? 모르시죠? 그리고 그 일환으로 윤석열 대통령께서 마이 헬스웨이라고 개인정보 고속도로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거는 민간 기업이나 해외나 어떤 법인 단체나 그리고 국가에서 어떤 일을 할 때 내 건강정보, 개인정보, 모든 정보를 마음껏 쓸 수 있는 것들이 다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한덕수 총리께서 합니다. 부모들은 동의 안 했습니다. 지금 지자체에서 경찰하고 대동하고 뒤집을 이렇게 함부로 쳐들어가고 색출 작업하고 조사하고 난리가 아닙니다. 저희 하루에 몇 통씩 제보받고 민원 전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국회마다 이런 악법은 고쳐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이 사실은 굉장히 끔찍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신을 차리셔야 되고 이 간호사법 통과를 무조건 막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꼭 막으시고 그리고 정부에서 보고 있는 의사 선생님들 다 뛰쳐나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법이 통과되면 의료는 민영화가 됩니다. 우리들이 신고하면 피부과, 성형외과, 뻑하면 신고하면 케어부위들 다 문 닫게 됩니다. 소아과, 피부과, 성형외과 90%는 문 닫게 됩니다. 케어부위들 돈 많이 버니까 지금 배부르시죠? 네, 10년 안에 이제 배고파서 길거리로 나오시게 됩니다. 그때 가서 발등에 불 떨어져서 울지 마시고 그때 울지 마시고 우리가 외쳐줄 때 같이 나오십시오. 이거 무조건 막으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네, 무슨 퍼포먼스? 네, 와, 잘하시네요. 지금 우리가 예정된 시간이
초과가 돼가지고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우리 장영덕 부회장님 나오셔서 결의문 낭독하시고 구호 외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5시까지 끝낸다 했는데 또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의사회 대의원회 부회장 장영덕 인사드립니다. 우리 투쟁 결의문 낭독하겠습니다. 네. 잠깐만요, 잠깐만요. 일어나서 하시는 게 좋겠어요. 일어나서. 네, 그러면 저기 여기 오늘 집회 오신 여러분 다 일어나서 결의 낭독문을 뒤에 복창을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의사를 비롯한 보건복지 의료인들은 국민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고강도의 농동과 저수가 속에서도 고통을 감내하며 대한민국 보건의료 시스템을 유지해왔다. 우리는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방역의 최전선에서 국민을 위해 희생하고 필수 의료가 붕괴되어 가는 현실 속에서도 한 명의 생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 묵묵히 의료 현장을 지켜왔다. 하지만 이러한 보건복지 의료인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의 위정자들과 일부 국회의원들은 의료조차 정쟁의 도구로 삼고 의료 현장을 파괴하고 있다. 민주당, 당신들이 과연 국민을 위한 정당 만든가? 입법 독재로 나라를 망치는 각종 악법을 제조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방탄 등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의료인 면허박탈법과 간호단독법을 패스트트랙으로 날치기 통과시켰다. 의료인 면허강탈법은 모든 의료인들의 손발을 묶으려고 오직 탄압을 위한 법이고 간호사특별법은 보건의료인들의 화합을 제외하고 갈라치기를 위한 법일 뿐이다. 이 법들이 최종 확정되면 대한민국 보건의료 시스템은 회복할 수 없이 붕괴할 것이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국민 건강에 대한 피해 책임은 국회 다수의 의석을 믿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더불어민주당이 져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 400만 보건복지 의료인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 달성만을 위해 대한민국 보건의료 체계를 망가뜨리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만행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정부 여당은 면적이며 의료인들을 탄압하여 필수 의료를 붕괴시킬 면허강탈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여 국민과 의료인을 보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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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여당은 보건의료인들을 분열시키고 간호사에게만 특혜를 주는 간호사특별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라! 행사하라! 더불어민주당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 민생을 외면하고 의료학법을 강행하는 행태를 적극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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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자회사와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더불어민주당의 의료학법 강행 처리에 끝까지 맞설 것이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의료인 면허강탈법과 간호단독법을 제재해 나갈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2023년 5월 3일 경영에서의 비상대책위원회 13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무리 네, 발언이 되겠습니다. 일어나신 김에 네. 구호 세 개만 하고 오늘 집회를 마치겠습니다. 악법 제조기 민주당은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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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건강 파탄내는 간호단독법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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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 면허 취소가 공익이냐? 대통령은 의사 면허 취소법 거부권 행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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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 오늘, 자, 박수 한번 치시죠.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